김민재의 아시안컵 차출로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낸 윈앤 수비는 심지어 중하위권에 해당하는 브레멘과의 경기에서도 형편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김민재의 공백이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지는 가운데 독일 언론들이 경계하고 있는 이것,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케인의 야심입니다. 요즘 바이에른 뮌헨에서 제외한 에릭 다이어와 해리 케인의 모습이 시시각각 보도되고 있습니다. 케인과 신입생 에릭 다이어는 잠시라도 떨어져 있질 않는다. 이들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인다. 훈련 때는 물론 자유시간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라고 보도한 독일 매체 빌트. 심지어 두 사람이 골프 라운딩을 하는 모습까지 포착하기 이릅니다. 그러나 뮌헨 팬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사람의 과거 행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 토트넘에서 케인과 함께 라커룸 세력을 이루며 젊은 선수들을 핍박하고 팀 분위기를 흐렸던 다이어가 뮌헨에 합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건데요. 토트넘에서 쫓겨다니다시피 한 다이어는 기세등등하던 과거와 달리 자신의 처지를 깨닫기라도 한 듯 뮌헨 입단 인터뷰에서조차 케인을 언급했습니다. 케인과 골프도 함께 치고 그에게 독일어도 배울 것이라고 친분을 과시했었죠. 토트넘에서는 전력의 인원으로 취급되던 다이어였지만 이번에는 팀 내 최고의 스트라이커의 절친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두 사람이 한가하게 골프나 칠 때가 아닐 것 같습니다. 복병 레버쿠젠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분데스리가 1위인 레버쿠젠은 현재 승점 48점으로 한 경기 덜 치른 뮌헨보다 7점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브레멘의 패했으니 팬들이 다이어와 골프 칠 시간에 훈련이나 더하라는 일침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경기 내용도 처참했습니다. 케인을 비롯한 사네, 코망 등 공격수들이 무려 22개의 슛을 쏘고도 단 한 골도 얻지 못했으니까요. 독일 현지 적응이 어렵다며 몇 달 내내 징징대는 케인을 달래기 위해 다이어 영입마저 허락했던 토마스 투엘 감독.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브레멘의 승리가 당연한 경기였다. 뮌헨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을 수 없었고 훈련 때 보여준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오늘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은 한심할 정도였다라고 강하게 질책한 것은 물론 라커룸을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감독의 분노가 이해가 됩니다. 리그 13위인 브레멘인데다 무려 16년 만에 패배한 경기였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우승하지 못할 토트넘 대신 매년 우승이 보장된 뮌헨으로 가겠다고 말했던 케인. 그런데 정작 뮌헨으로 가더니 우승 생각이 사라진 모양입니다. 지금은 자기 세력 구축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케인의 억지로 인해 또 한 명의 토트넘 출신의 선수 키런 트리피어가 뮌헨에 합류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트리피어는 이미 뮌헨에 이적을 승인하는 신호를 보냈다. 뮌헨의 결정만이 남았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던 트리피어는 다이어, 케인과 함께 토트넘 삼총사라고 불렸을 정도로 돈독한 친분을 자랑했죠. 1990년생인데다 올 시즌 눈에 띄는 활약 없이 실수만 연발하는 트리피어이기에 김민재의 공백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알면서도 케인의 구단을 압박 중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트리피어까지 영입해달라고 말이죠. 다이어에 이어 트리피어까지 김민재 선수의 포지션인 센터백만 줄줄이 추천하는 걸 보니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신보다 나중에 팀에 합류했지만 결국 팀의 구심점이 되고 이제는 주장으로 거듭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일까요? 손흥민처럼 대한민국 국적인데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김민재 선수를 케인이 견제하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아무튼 이런 점만 살펴봐도 손흥민과 케인의 다른 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 친분을 뒤로하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만 추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3년 전 그가 김민재를 추천했었고 작년 여름에는 이강인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토트넘은 김민재 대신 조 로든을 영입했고 작년에서야 자신들의 선택이 실수였다는 걸 인정하며 땅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손흥민이 추천한 김민재와 이강인, 케인이 추천한 다이어와 트리피어를 나란히 비교해보니 그저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케인이 뮌헨의 둥지를 틀자마자 입방정을 떨었던 인터뷰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토트넘에서는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어렵다며 나는 개인기록 경신보다는 우승 경쟁을 하고 싶었다는 속내를 털어놓았었죠. 당시 케인의 코멘트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에서 느끼는 부담감과 차원이 다르다. 물론 토트넘에서도 매 경기 이기려 노력했지만 몇 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고 재앙 수준은 아니었다. 위네는 아니다. 여기선 모든 경기를 이겨야 한다. 개막 후 두 경기를 이겼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돌았다. 세계 최고의 팀에 왔다는 게 실감났다. 이게 바로 내가 뮌헨에 오고 싶었던 이유다라고 밝혔었죠. 간단히 말하자면 토트넘은 이기면 좋은 팀, 뮌헨에 이겨야 하는 팀이라는 건데요. 13년간 몸담았던 팀을 평가절하하는 건 둘째치고 레버쿠젠의 미친 활약 때문에 뮌헨이 현재 2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쓴웃음을 짓게 만듭니다. 실제로 13년 동안 토트넘에서 뛰면서 단 한 번도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린 적 없는 해리 케인. 초반에 케인의 등장에 열광하던 뮌헨 팬들은 이제 그의 무관의 역사가 뮌헨의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는 건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케인은 지난 시즌에도 리그 30골을 넣으며 개인 기록에서 강세를 자랑했지만 정작 팀은 8위에 그쳤기 때문이죠. 즉 케인이 어느 팀에 있든 그에게 골을 몰아주는 팀 동료들의 희생이 필수였다는 점을 방증하는 셈인데요. 현재 뮌헨 팬들은 케인이 합류한 후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것 같다. 케인 외에 다른 공격수들이 집중력은 물론 의욕마저 잃고 있다는 게 눈에 띈다. 뮌헨은 한 선수만을 위한 팀이 아니다. 다이어가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니 케인은 말장난 좀 그만해라. 애착 인형을 챙겨오는 수준도 아니고 구단에 우는 소리를 하며 쥐락펴락하려는 게 빤히 보인다라며 비판하는 중이죠. 명실상부한 분데스리가 최강팀으로 꼽히는 뮌헨의 충격적인 패배에 토마스 투헬 감독마저 경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리 케인의 합류 후에도 팀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데다 이제는 리그 1위마저 내준 상황이니까요. 이제는 투엘 감독도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손흥민이 지키고 있는 토트넘은 선수들이 가고 싶은 구단으로 거듭나며 꾸준히 발전하는 중입니다. 현재 5위에 불과하지만 뮌헨이 탐냈던 드라구신마저 고액의 연봉과 처우를 거절하고 토트넘을 선택할 정도로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쌓고 있죠. 장래가 유망한 우도기와 사르 등 토트넘의 젊은 선수들까지 5-6년의 계약 기간 연장에 사인한 상태고요. 이게 모두 포스테코 글루 감독과 손흥민 주장이 구축하려 애썼던 실력 위주의 기용과 수평적인 문화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랜 기간 토트넘에서 함께 뛰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손흥민과 해리 케인. 두 선수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